스테이크도 양이 많아. 이 대한민국 별별 사건 다 봤는데 오늘이 제일 쇼킹하다. 정지호가 소리소문 없이 결혼을, 그것도 부장이 준 표를 와이프한테 갖다 바치는 공처가라. 세상 참 오래 살아도 모를 일이야. 말은 이렇게 해도 부장님 지금 기분 엄청 좋은 거예요. 아끼던 제자가 사람은 사람이구나 확인해서. 그쵸? 여보. 이해가 그 정도예요? 빈말 한마디 할 줄 아나, 직원들 챙길 줄 아나. 법원 내 인기순위 압도적인 꼴찌, 기피 대상 1순위. 여보. 애씨 수신 모르셨나? 전혀요. 집에만 오면 직원들 얘기밖에 안 해요. 업무량은 많은데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어도 이이가 숫기가 없어서요. 좀 풀어가? 못 믿겠는데? 그런 놈이 결혼하면서 정내미와 싹 함부로 해? 그건 제가 말해도 돼요? 뭘요? 실은 제가 임신을 했었어요. 대학교 때 공동으로 논문 준비 중이었거든요. 저 혼자만 여자였고요. 다들 밤새워가며 코피 쏟아가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들에게 결혼 소식도 게다가 임신 소식도 알릴 수가 없었어요. 그래, 나 그 맘 알아. 알고 보면 남자들이 뒷말하는 거 더 좋아해. 그 소리 했어봐. 뒤에서 할 짓은 다 했네. 그러고 보니 좀 흘리고 다녔네. 알고 보면 교수한테도 꼬리를 쳤네. 여보. 아주 그냥 잘했어. 잘한 거야. 그래도 이이한테 미안해서 저는 제 주변에만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글쎄 이이가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고, 저만 있으면 된다고. 어머 할렐루야. 정판사, 사람이 참 됐다. 여보. 그러니까 지금 애도 있다고?